자, 오늘도 그럼 증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다른 날보다 우리 30분 일찍 온 박재영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뱅키스고 F 박재영입니다. 네. 굉장히 좋네요. 눈빛이 많이 흔들리시네요. 네. 오늘 따라서. 항상 퇴근 시간에 해서 네. 기운이 없이 방송을 하곤 했는데 오늘은 막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서 아휴 진짜 방송을 못 났다 못 났어. 오늘 한 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혹시 우리 저 절세녀님은 저 주식은 합니까? 제가 사실 대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 대회를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지금 근무하시는 한국투자증권 ELW 대회도 나갔었고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대회를 자주 나갔던 하지만 네. 지금은 안 하고 있고 네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봉 음봉 합니까? 네 그럼요. 아 이런 거 아세요? 네 근데 사실요 제가 유학할 때 좀 느꼈던 점이 한국은요 네. 양봉이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은 반대예요. 네네. 음봉이 빨간색입니다. 왜냐면 한국은 이제 일본식. 그렇죠. 일본식을 따라해서. 네. 아 일본은 또 우리랑 같은. 그렇죠. 양봉이 빨간색. 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네. 대부분 이런 건 다 일본에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내지는 아시아인들이 오르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빨간색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 양봉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양봉. 네. 이평선 알죠? 아 이평선 압니다. 네. 그 정도면 이제 주식은 다 배웠다고. 마스터하셨네요. 네. 아, 이 두 개만 알면 다 그럼요. 되는 건가요? 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시황 좀 한번 깔끔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웃고 떠들면서 출발을 했지만 네.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되면 이제 20거래를 연속 외국인이 팔게 되는 건데요. 거의 5조 가까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아니 20일 동안? 20일 동안 20거래를 네. 동안 그쵸. 5조 정도 매도를 하면서 오늘도 코스피가 1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4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지수는 2068포인트에 코스피가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62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또 3755억 근데 이게 시간외로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계속 팔아요 지금도? 장 끝나고 3755억이었는데 장 마치고 시간외로 계속 매도하면서 지금 3950억까지 매도가 늘어났고요. 선물도 같이 팔았습니다. 3590계약 같이 팔았고 외국인이 많이 팔 때 기관이 좀 받쳐줬는데 기관이 오늘은 좀 많이 안 사는 분위기였어요. 507억 순매수하고 오늘은 이제 개인만 좀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요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수급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장 마치고는 외국인이 256억 순매도였는데 시간외로 지금 1000억 가까이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수? 네, 플러스 829억 뭘 그렇게 샀어요? 이 시간외로 뭐 블럭들이 돌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장 마치고 아마 나올 거예요. 뉴스가 나오거나 내일 아침에 확인해보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거래소의 상승 종목이 200종목이었습니다. 네. 하락 종목이 600종목이 넘었고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300종목, 하락 종목이 933종목.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다라고 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네. 7원이나 급등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거? 1194원. 일단은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도 지금 미국의 S&P에서 지금 우리 원하는 위안화와 동조화되어 있다. 네.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 이게 사실 금리차에 따라서도 이제 환율이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다라고 하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이동해요.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환율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 이론도 있고 지금은 위안화와 동조되고 있다라고들 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무역협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무역협상이 뭐 오늘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역협상이 내년으로 갈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절세녀 전문입니다. 아 그럼요. 네, 미중 무역 갈등 전문이에요. 아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 이틀 동안 네. 시장이 굉장히 S&P 지수가 굉장히 급하락을 했잖아요. 이틀 그렇죠? 연속 근 20일 거래에서 1% 이상 하락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가 네. 훨씬 더 떨어졌잖아요. 5% 네네. 정도니까 사실 시간 외에 매매가 많았다고 했는데 사실 유럽
장이 시작할 때 S&P 지수가 0.56% 정도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사실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의견들을 제가 보고 읽어보고 왔는데 그래서 미중 무역에 대해서 오늘도 시장이 사실은 하락을 할 건지 상승을 해서 반등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켜보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보세요. 든든하다 내가 있지. 든든해. 자, 그래서 네. 오늘 코스피가 하락할 걸로 예상했다는 거죠, 우리 절세님은? 아, 왜냐면 어젯밤에 굉장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하락을 해서 급락으로 시작을 할 거라고 장 초반에 많이 밀렸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데 거기 기자들의 질문에 1단계 서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기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협상.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잘 된다라는 가정 하에 지수가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을 했고 최근에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관세 가지고.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브라질과 농산물을 너무 많이 팔아서 좀 야구른 거죠? 그렇죠. 그거 다 알고 계시네. 지금 네. 미국이 팔아야 될 농산물을 미국이 지금 무역전쟁 때문에 안 팔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안 팔고 있으니까 중국은 어디에서라도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대두 수출량이 300% 이상 증가했거든요. 원래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고 브라질도 지금 대두랑 돼지고기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25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기도 하고 네. 자국에 이제 농민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표밭이 판벨트라고 해서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자, 판벨트 전문이죠. 우리 저 농사 좀 지으셨어요? 판벨트. 저 계속 전문가로 활동하면 됩니까? 판벨트 빨리 네. 얘기해. 표 자체가요.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그런 농민들이었다 이렇게. 팜벨트죠. 팜벨트. 네. 네. 그래서 팜이라고 해서. 원어로 한번 들어봐. 팜은 무슨 폭탄. 뭐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또 건드린 게 프랑스였거든요. 수입품 24억 달러에 최대 1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제 LVMH 그러니까 루이비통 그룹. 아, 전문입니다. 루이비통 전문이에요. 루이비통 엄청 사요. 아, 그래요? 뭐 가방 여기다 세워놓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LVMH가 네, 그런데도 이제 뭐 2%씩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프랑스를 건드리고 있고 어제 또 윌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동차 관세는 살아있다. 아직. 그렇죠. 네. 그것도 공 전문이야? 아니요, 아니요. 그냥 네. 발언을 그렇게 세게 했더라고요. 25%.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원래는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트럼프가 자동차만은 관세를 붙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네. 했나요? 제가 그쪽에 아직 아, 네. 그냥 관세 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가장 그 핵심인 인물이 아니다. 아직 살아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굉장히 네, 큰 타격을 태클 걸고 싶진 않지만 네. 이제 무역 확장법 네. 232조 네. 이거 관련돼서 25%를 매길 수 있는데 네. 그거를 결정을 안 했다 뿐이에요. 그래서 시한이 지나서 네. 이거 못 매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에 슈퍼 301조 네. 가지고 이거는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매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겨냥하는 거냐? 유럽이거든요. 독일. 아, 독일 자동차 그렇죠. 워낙 수입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거는 또 뭐냐면 이제 판벨트와 또 중요한 게 러스트벨트. 그렇죠. 네. 제조업. 지금 GM이 6주 연속 파업을 하면서 최장기간 파업을 했거든요. 네. 그쪽의 표심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기자들이 또 이런 질문도 했어요. 관세를 계속 물리면 지금 무역 갈등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텐데 괜찮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주가는 문제가 없다. 나는 실업률을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랑 실업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실업률을 골라서 대선에 뭐 승리하겠다. 이런 전략이다라고 본다면 관세 전쟁이 좀 더 뭐 확산될 수 있다. 확전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도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에서 굉장히 큰 뭐 실업이라든지 그 고용이라든지 굉장히 그렇죠. 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안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FTA. 올해 초에
재협상을 해서 자동차는 관세 안 물리기로 했거든요. 픽업트럭 너희 해라, 미국 너희 해라, 우리 그거 안 만들 테니까 관세 물리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써서 뭐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작년 5월 달에 그 쿼터제 도입을 하면서 철강이랑 알루미늄 이런 것들 관세 면제해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지금 또 걸고 넘어지는 걸 보면 네.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현대차가 61조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뭐 이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어요. 현대차 관련돼서 네.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고요. 61조를 투자해서 전동화, 모빌리티, 자율주행에 투자를 하겠다. 61조를 얼마 동안 투자한다는 거예요? 2025년까지, 그러니까 6년 동안. 1년에 투자하네. 10조죠. 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사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관세 네. 이런 것들 뭐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장중에는 좋았었는데 뭐 관세 문제가 더 영향을 좀 줬었겠죠. 네. 그러면서 3천억 규모의 자사주까지도 사겠다. 어저께 이제 현대차 그룹의 11월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현대차는 매월 판매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네. 뭐 국내에서 어떤 차가 얼마 팔렸고 했는데 11월 데이터가 좋지 않았어요. 아, 11월에? 네, 잘 안 팔렸어요. 소나타 그랜저 별로 안 팔렸어요? 아, 그랜저는 사실 사전 예약이잖아요. 사전 예약이어서 뭐 잡히지 않는구나. 잡히지 않는 거고 네. 이번에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 네? 이때 세일을 엄청 했거든요. 구형 그랜저. 네. 구형 그랜저 막 몇백만 원씩 깎아줬는데. 네, 네. 그리고 소비세. 소비자 네. 소비세 이거 내리는 것도 이거 11월이 마지막이면 에도 불구하고 네. 내수 판매가 조금 부진했었고요. 해외 판매도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실적이 좀 안 좋구나라고 우려감도 좀 있었고요. 네. 근데 또 뭐 반대에서는 자사주를 산다라는 것은 현대차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현대차가 잘 알겠죠. 그렇죠. 내부에서 사를.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주식을 사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네. 내년 3월 4일까지 3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공시 취득하겠다라고 한 거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현대차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조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자신이 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오늘 자동차 업종에서는 긍정적으로 네.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지금 보면 사장님 차장님 아, 차장님 아, 차장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예, 아, 네. 그 일본 담배 기업인 JTI가요 장 네. 마감 후에 보유 중이었던 KTNG 지분을 2.1%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지금 블록딜 매각에 성공을 해가지고 약 2,694억 정도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요거는 KTNG가 네. 그러니까 JTI라는 일본 담배 회사가 KTNG 네. 주식을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네.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KTNG 주식이 네. 네. 급락까지는 아니죠. 2% 하락해서 출발했으니까 어제 종가가 97,200원이었는데 네. 얘들이 이제 블록딜 수요 예측을 하면서 94,000원에 팔겠다. 2.8% 할인한 가격이. 네, 네. 오늘 그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JTI라는 회사는 KTNG가 예전에 칼 아이칸? 네. 아이칸. 아, 알죠. 예. 네. 아시죠. 칼 아이칸이라고 아주 기업 사냥. 우리 때 막 엄청 악명 높았던. 아. 예. 네. 그 정프로님 때? 그 맞습니다. 굉장히 옛날이죠. 뭐 옛날이야. 2005년 6년. 네, 15년 됐네요. 그때 KTNG를 이제 인수합병하겠다고 네. 기업 사냥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백기사라고 하죠. 같은 편 백기사를 자처하면서 KTNG 지분을 그때 막 사줬거든요. 그래서 2대 지주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그 적대적 M&A를 이제 막아주기까지 했었는데 흑기사는 술 대신 흑기사. 마셔주는 거죠? 흑기사 그런가요? 흑기사에 갑자기 하니까 우리 차장님 아 이제 입에 배었나 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네.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사 모았던 주식을 네. 어제 다 전량 블록딜로 팔았습니다. 그 팔 때는 그럼 그냥 시장에 내놓는 거야? 아니면 누구 살 사람한테 바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증권사에 전화를 돌리죠. 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너희 얼마에 팔아줄래? 그렇게 하면 내가 이게 뭐 그러니까 브로커죠. 브로커가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맞추는 겁니다. 정프로님 블록딜 할 때는요 네. 대량 매매 할 때만 보통 하지 이제 개인들은 불가능합니다.
네. 네네. 블록딜 매각에 성공. 블록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배당 수익률 4%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KTNG가 주가가 엄청 많이 하락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담배는 뭐 좀 그렇지만 끊을 수 없잖아요. 좀 그 뭐 끊는 사람도 많지만 네. 이게 담배 소비는 그렇게 크게 변동하거나 그러지 않죠. 예. 그러면 KTNG는 꾸준히 돈을 벌거든요. 좀 나쁜 짓을 해서 벌고 있긴 하지만 뭐 강원랜드처럼 강원랜드 도박하는 사람도 꾸준히 해서 꾸준히 이제 배팅을 네네. 하잖아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런 기업은 또 배당도 잘 안 배당 성향도 잘 안 낮춰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면 4천원 몇백원 4천 몇백원씩 배당을 꼬박꼬박 하면 지금 은행 이자가 1% 좀 넘는 상황인데 4%에 대한 배당이라는 것은 꽤 의미가 있거든요. 네. 보통 코스피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배당 수익률이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나요? 1.89 정도. 그렇죠. 네. 최근 한 5년 동안 엄청 올라와서 1.9% 정도거든요. 네. 네. 근데 0. 몇 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던데요. 거래 안 하는 데도 많고. 네. 그래서 잘 뽑았어. 네, 우리 절세는 잘 뽑은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시네요. 네, 왜냐하면 회계사니까. 기업들 또 이렇게 구조조정도 아주 악랄하게 합니다. 이 사람. 악랄하게 네. 안 합니다. 선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4% 배당이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왜냐하면 이제 배당을 좀 받을 시기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아마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뭐 수급들도 네. 있을 수 있어 보이고. 블록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네. 오늘 차장님 별로 그렇게 오늘 큰 뉴스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려고 하는데 조금 다른 더 이유... 준비한 게 있는데 그만 좀 가주시면 어떨까요? 시간이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반도체 하락 가격 중단한 거 얘기 하나 하고 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절세님께서 네. 이런 굉장히 네, 중요한 거 짚어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겁니까 이거? 그럼요. 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네. 게 반도체 가격이죠. 그렇죠. 네. 수출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이유도 네. 반도체 가격.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도 반도체 가격. 그렇죠. 코스피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아진 것도 반도체 뭐 실적들 이런 것들 때문인데 반도체 가격 11월 달에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DRAM 익스체인지에서 11월 PC용 DRAM은 전월과 같은 이제 DDR4 8기가 네. 24.5달러. 서버용 DRAM은 한 2%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뭐 이걸 가지고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7월 달에 고정 거래 가격이 이제 하락을 멈췄었거든요. 7월, 8월, 9월에 멈췄다가 아쉽게도 10월에 다시 하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멈췄다라 그때는 우리 약간 설레발을 쳤죠. 맞아요. 멈췄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설레발을 쳤는데 네. 이게 다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무조건 반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한번 멈췄다가 하락하는 속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내년도 되면 이제 저는 지금 5G 폰을 쓰거든요. 네. 잘 속도가 안 나와서 속상하긴 하지만 내년 되면 아이폰도 5G 이제, 나오죠. 그렇죠. 퀄컴이랑 다시 손을 잡았기 때문에 퀄컴이랑 문제 때문에 5G 폰을 출시를 못한 거지 내년도에는 5G 폰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화웨이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할 건데 네. 5G의 생명은 속도인데 그 속도를 받쳐주려면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날 거고 PC 쪽 디램은 지금 인텔이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네. 뭐 PC 업체들이 그 CPU 내놔라는데 그걸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삼성의 파운드리를 이용하겠다라는 뉴스까지도 전해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PC 수요가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PC에 들어가는 DRAM도 정상화될 거다. 네. 그렇게 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은 뭐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차장님 그러면요. 아이폰이 지금 내년에 1년에 두 번씩 신제품을 네네.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뉴스도 가져올 걸 그랬는데. 아, 그럼 이 디램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네. 뭐 사실 뭐 이제 한 번 나올 걸 두 번 나온다라고 해서 수요가 이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약간 이제 아이폰에 대한 제가 이제 아이폰만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갔거든요. 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왜냐하면 혁신이 예전에 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수요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판매가
애플의 매출에서 매출 비중이 50% 밑으로 내려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뭐 네 번 출시한다라고 해서 많이 팔리면 뭐 다섯 번 여섯 번 출시하면 더 많이 팔리겠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사양이 많이 올라가겠죠. 사양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디램이나 낸드 수요는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매출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좀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제발 좀 가주세요. 이제. 예, 이제 박재영 차장님 그만 질척거리시고 제발 좀 셔터 좀 합시다. 우리 내립시다 이제. 아시겠죠? 시청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자, 끝으로 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하세요. 몽고가 짓고 네, 아, 있다면서. 저희가 네. 저희 그 벤키스 이프랜드예요 방송에서 네. 내년도 2020년 전망 특집 설명회를 하거든요. 특집 방송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5일 동안 하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단하세요. 존리 대표, 벤치자산 운용, 그다음에 그 전문가로는 굉장히 유명하신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 네. 그다음에 강호 안인기 대표. 네.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 네. 네, 무국 선생 이승조 대표 그리고 네. 저희 한국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네. 유명하신 분들은 다 나옵니다.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 방송에 이프랜드예요 방송에 저희 벤키스 어디서 유튜브, 보면 됩니까?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네. 유튜브에서 벤키스 들어오시면 네. 언제부터 하죠?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 9시 반부터 11시까지 월요일부터면 내일이나 모레 하지 왜 오늘 그 얘기를 합니까? 계속 하려고요. 아 오늘 내일 모레까지 아, 다음 주까지 알겠습니다. 네. 계속 아, 다음 주 내내 우리 네. 벤키스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시면 네. 그 방송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네. 다음 주부터 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내년 다이어리도 저희가 나눠드릴 거거든요. 다 드리진 못해 추첨을 통해서 드릴 테니까 다이어리 네. 네 알겠습니다. 어지간하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받습니다. 네. 아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벤키스 유튜브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너무 시간 오래 잡아먹으신 우리 아 지금 밖에서 와이프 기다리고 있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자 얼굴이라도 좀 정리하고 가시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